왜? 왜 이력서를 내면 안 돼?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태성 씨가 보고 오빠 필요하니까 오라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왜 필요한데? 나 용접하는 거 본 거지? 보니까 체면 구길까 봐 그만두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나하고 결혼했겠어? 오빠, 진심으로 오빠를 돕겠다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자존심? 자존심 굽히고 받아. 받았다가 그거 언젠가 돌려주면 되잖아. 돌려줄 자신 없어서 그래?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날이 오겠어? 처음부터 받기 시작했다가 죽을 때까지 받을 거야. 그 정도 부자는 절대 안 망하니까. 못 돌려주면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나눠줄 자신도 없어서 그래?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우리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사는데? 자존심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한 가지씩 꺾고 사는 거야. 오빠만 왜 그렇게 빳빳해? 왜 그렇게 잘났어? 내가 받는 도움 순수한 거야?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이러는 거야. 오빠 마음대로 해. 용접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해. 늙어서 허리일 때까지 하면서 현우 가르쳐. 그리고 신성하고 동지연선 하지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이력서 갖다 줘요. 우리 현우를 생각해야지. 나 용접 그만둘 수도 있어. 용접을 그만두다니? 가게 되면 현민이한테 갈 거야. 뭐라고? 이제 오세요. 알아봤어? 이력서 받아왔어요. 금사장 동향 알아봤냐고 물었어. 배를 직접 만드는 모양이에요. 더 이상은 못 알아봤나? 네. 금사장하고 김현민이 같이 만나고 있어. 알고 있었나? 다 알잖아요. 내 얼굴만 보면. 그래, 알아. 얼굴만 보면 다 안다고. 그러니까 나 속일 생각하지 마. 그 이상은 몰라요. 그냥 한번 간 모양이에요.